안녕하세요. 농막 가이드 별빛이에요. 요즘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농막의 난방과 단열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고단열 농막을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 모든 건축물의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창문인데요. 저렴한 창문을 사용하면 열 손실과 냉기 유입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저희 별빛 하늘은 KCC 이중창호를 사용하는데요. KCC 이중창호는 230mm 샤시에 22mm 복층 유리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실내 온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바닥. 농막은 특성상 흙으로 된 땅 위에 주춧돌만 두고 설치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습기를 확실하게 차단해주지 못하면 농막 안이 냉골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 농막은 바닥 시공 시 독일 기술 제품인 FF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FF 판넬은 두께가 70mm나 되는데 더해 불연복합 판넬이라서 열 전도율이 낮고 보온성이 높아 외기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농막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좋은 농막을 고르실 수 있답니다. 단열재. 바닥 단열과 마찬가지로 지붕의 단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레탄 폼을 천장과 사면 벽에 발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열에 가장 도움이 되고 밀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별빛 하늘 이동주택에서 만든 농막의 경우 벽체 두께가 마감까지 190mm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한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농막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